네, 오늘은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내가 되어줘의 저자 김하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8세 언스쿨러이자 청소년 작가인 김하은인데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3년째 언스쿨러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9월에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언스쿨러를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언스쿨러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언스쿨이라는 조금 사전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좀 잃어버렸던 나를 이제 되찾는다 이런 거고 이제 좀 더 저한테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라는 사람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언스쿨러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닌 건가요? 그렇죠. 공교육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공교육이 좀 뭐 긍정과 부정이 없이 뭐 그냥 뭐 그냥 내가 학교를 다니기 싫은 거 어떤 의미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공교육이 저와는 좀 맞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 사람이 사실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한테는 그게 공교육이라는 길이랑 잘 안 맞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찾아보자 왜냐면 일단 사회적으로는 공교육 외에는 다른 길을 굳이 제시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의 길을 개척을 해보자. 그럼 이제 안 맞는다는 걸 언제부터 느끼신 거예요?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은연중에 좀 알고는 있었어요. 약간 조금 안 맞는 거야. 나랑 사고나 이런 가치관 가치관이 좀 잘 안 맞긴 하는구나. 근데 이제 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이제 좀 어린 마음에 같이 끼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래들이랑 어울리고 싶으니까 굳이 좀 애써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숨기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되겠지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좀 고입이 다가오니까 그래 중3이 되니까 그때부터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뭐 어울리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왔지만 그리고 뭐 어쨌든 학교에서 문제 안 일으키니까 뭐 선생님들을 좀 많이 좀 잘 해주시고 좀 케어해주시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좋았는데 막상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성인이 될 날도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고 이제 내가 내 미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마냥 남에게 맞춰주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들이 거의 학교를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이제 학교를 뭐 그만두고 안 다닌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입견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 못했다. 뭐 이거 내지는 뭐 사회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그런 이유로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한 저처럼 굳이 공교육과 안 맞아서 나온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닌다 아니면 엄마도 이제 좀 주변한테 얘는 이제 학교 안 다니기로 했다 했을 때 왜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아 뭔가 있었겠구나 뭔가 어떤 해프닝 사건이 있었겠구나 뭐 굳이 좀 캐묻지는 않는데 근데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눈빛도 있기는 했어요. 그럼 작가님의 케이스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해당 상황 없나요? 딱히 저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성적도 이제 중상위권으로 계속 쭉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나름 생기부도 막 읽어보면 되게 좀 수업 참여도 괜찮고 이제 막 성적이 진짜 막 최상위권은 막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냥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학생 1. 그러면 이제 나 혼자 나 공교육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는 뭐였어요? 뭔가 딱 하나를 또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딱 하나의 길만 좀 고집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외의 선택은 없다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거 그 굉장히 길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가 원하는 뭐 희망하는 직업군이 있던 없던 일단 하나의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성적을 좋게 내서 고등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졸업할 때까지 좀 네가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해라. 이게 딱 하나의 고정적인 그 관념으로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원하는 길을 당장 막 중학교 때부터 정해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중학생한테는 좀 어려운 사고이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도 그쵸. 좀 들고 네. 사실 어렸을 땐 놀고 싶죠. 노는 게 좀 더 중요한 거가 중요했던 네.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의 깊이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일단 성적은 잘 받고 일단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라 그게 좀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그 하나의 길, 그러니까 대학 입시로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그게 이제 좀 그쵸. 싫었다, 맞지 어쨌든 않았다 어쨌든 간에 다 고3인데 고3이 되면 무조건 다 수능을 보고 네. 수능을 보고 나면 뭐 재수를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난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이제 처음 엄마한테 얘기한 건 언제였어요? 엄마한테 뭐 나 학교 다니기 싫어 뭐 학교에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불평불만한 아, 맨날 평소에 했죠. 네. 되게 사실 책에도 보면 좀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좀 기술을 해놨는데 항상 이제 엄마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도 얘는 좀 공교육이랑 안 맞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랑 같이 대안학교 설명회를 갔는데 이제 그때 가보고 엄마가 네가 다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대안학교도 싫다? 네, 대안학교를 안 다니고 난 일단 졸업을 하겠다. 그 대안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건가요? 그냥 중고든 다 다니는데 통합으로? 네. 그럼 그 대안학교는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지 않았어요. 일단 그 입학설명회를 딱 갔을 때 굉장히 여기 애들은 진짜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훨씬 그 활동의 반경이 넓구나. 일단 네. 공교육에선 다 교실에 앉아서 일정 시간 동안 있는데 네. 얘네들은 일단 교실도 막 일렬로 이렇게 줄지어서 있지도 않고 좀 밖에 나가서 프로젝트가 이제 야외 활동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면 이제 허가만 받으면 이제 많이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정말 딱딱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새롭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막상 제가 지금 가던 길을 벗어나고 좀 불확실성이 있는 길을 어쨌든 학업은 그래도 내가 뭔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도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그건 이제 내 몫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케어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학교에 다니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위험 부담을 네. 굳이 감수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이제 학교 안 가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대안학교조차도 네. 아니고. 그럼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진 건가요? 두려움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일단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들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이제 또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한 거지. 일단 3년이라는 시간, 일단 고등학교 3년이라고 쳤을 때 이제 네. 그게 긴 시간은 아니고 또 대안학교 어디 들어가서 뭔가 내가 하던 거를 정말 여유 있게 탐색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좀 시간적인 압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내려놓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네 일단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네. 그래도 적어도 좀 그들만큼은 계속 뭔가 성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럼 나 이제 고등학교 안 가겠다 했을 때 부모님들이 다 그래라 잘해라 잘했다 하고 이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집안 분위기는 일단 네가 학교에서는 네. 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너만의 정체성 잃는 것 같으니까 좀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가고 싶으면 이제 가지 말아라 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되게 좀 정서적인 지지가 되게 강했던 것 같고 애초에 엄마가 대안학교를 권했던 것 자체부터 좀 저를 좀 잘 관찰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아빠도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고 네. 일단 그 엄마 아빠도 둘 다 교육 가치관이 좀 잘 맞았던 것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확히 정말 이거를 이대로 가자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를 해내가자 이런 엄청나게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어요. 일단 내가
일단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학교 안에서는 공부만 그냥 하랜드를 했는데 거기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나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건 일단 아니에요. 근데 일단 듣고 싶었던 수업은 있었고 이제 뭐 세계사나 인문학 이런 걸 같이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전 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이제 눈동만 좀 들이고 있던 게 있었는데 일단 그거를 수강을 하자. 그리고 이제 8월에 검정고시를 일단 보자. 그래야지 일단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좀 그렇게 큰 틀은 이제 세워놨었고 그냥 그럭저럭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약간 창업 프로그램을 어쩌다가 보게 되어가지고 거기에도 좀 친구들이랑 같이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경로가 어느 순간 딱 보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굳이 딱히 생각을 안 해봤던 경로인데 워낙 학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나름 좋은적으로 인생의 계획대로 안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부모님이야 뭐 정서적인 지지를 막 해줬다고 하더라도 뭐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도 이제 뭐 반응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일단 담임 선생님은 엄청난 저한테도 엄청난 말씀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딱히 일단 좀 젊으신 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냥 좀 몇 번 이것저것 질문을 하긴 했는데 뭐 그냥 딱 서류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별 탈 없이 담임쌤이랑 얘기가 잘 됐었고 사실 친구들의 경우에는 굳이 왜 라는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그냥 뭐 고등학교 안 갈까 그냥 아니 뭐 자퇴할까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쵸. 그냥 자퇴할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게 실현되진 않잖아요. 그쵸. 절대 실현되는 것들은 아닌데 진짜로 그거를 하니까 서로 친구들끼리 어느 정도 성적은 다 알고는 있잖아요. 대충 저 정도 하는 애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네가 왜 이라는 시선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멋있기는 한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따라서 자퇴한 사람은 없죠? 따라서는? 네. 아니요. 아, 그러면 뭐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는 계획되진 않았지만 좋은 쪽으로 잘 풀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그냥 1년 첫 1년차가 좀 제일 불안했던 것 같은데 1년에서 좀 넘어가는 시기에는 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남들만큼 일단 애들은 다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에 갔고 막 모의고사도 보고 막 활동도 하고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이것저것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페이스가 느린 것 같으니까 템포가 느린 것 같으니까 적어도 쟤들만큼은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으니까 그때가 좀 제일 네 좀 길이 잘 안 보였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 대학을 가자라는 좀 확신이 생기고 난 뒤에부터는 일단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책을 쓰기를 결심한 뒤로도 좀 글쓰기도 이제 계획이 필요한 활동이고 하니까 좀 더 길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활동을 더 점점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책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살아가는 얘기를 써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거 EBS에서 한번 다뤄줘가지고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은 다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정책과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 학생은 아닌 거니까 제도적으로 어쨌든 소외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실제로? 지금은 좀 되게 지원이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딱 제가 학교 안 다니길 생각을 했을 때 그때랑 그리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 학교 밖 청소년보다도 이제 학업 중간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되게 많이 쓰였었었고 지금도 약간 옛날 문서 같은데 찾아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써있는데도 네. 꽤 있어요. 네. 근데 일단 학업을 중단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내가 학교에 안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냥 완전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귀찮음을 좀 많이
수반을 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 정보는 원래는 학교에서 뭐 공문으로 뭐 내려온다거나 그쵸. 아니면 좀 잘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한테 이걸 나가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학교 밖에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런 울타리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내가 일일이 다 검색을 하고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뭐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네, 도움을 요청할 때도 보통은 이제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좀 그런 많은 제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학교라는 그런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던 기반이 좀 사라지니까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좀 자립심을 좀 길러주는 거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어쨌든 간에 다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건데 좀 일찍 경험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혹시 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뭐 만나본 적은 있나요? 뭐 그 시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꿈드림이나 친구랑이라고 네.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조금 몇 명 만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런 학교 밖 청소년 전용 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연히 그 인스타나 블로그 네. 같은 SNS 경로로도 좀 꽤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인스타를 개설하고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 해시태그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좀 유입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나 이야기를 좀 써봐야겠다 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거기로도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의 모습이 다 작가님하고 그냥 비슷한 이유나 동기에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좀 다 다른 이유들이 좀 있나요? 사실 굉장히 다양했어요. 일단 좀 그래도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 뭐 학교랑 좀 안 맞았다 저처럼 아니면 따로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조금 약간 학업적이나 이런 게 그래도 조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외에도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좀 학교에 안 다니게 된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너무 좀 심하게 학교 폭력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학교에게 좀 상처를 받은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좀 안 맞아가지고 대안학교를 좀 되게 많이 돌아다니던 친구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다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거나 중학교 자퇴를 하거나 뭐 고등학교 자퇴가 좀 더 많기는 한데 그럼 이제 나이도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이도 꽤 다양해요. 진짜 이건 좀 부모의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초반인 연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후반 그리고 네 사실 제 나이 때가 좀 많기는 하죠. 아니면 진짜 어리거나 아니면 저 정도 나이가 고등학생이거나 중간 때가 좀 없기는 해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어쨌거나 뭐 기존의 선입견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거고 또 뭐 작가님이야 뭐 진짜 뭐 내가 좀 확신이나 주관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뭐 학교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온 케이스지만 뭐 실제로는 뭐 말씀하셨듯이 건강상의 문제나 뭐 혹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좀 이들과 비슷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나 이들과 좀 나는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울타리에 같이 있긴 있지만 좀 다르다는 걸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제 좀 만나보면서 아니면 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공동체에 보면서 이제 저렇게는 별로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고 근데 또 반대로 굳이 학교에서 뭔가 진짜 좀 적응 문제로 나왔어도 어쨌든 간에 같은 사람이고 막상 또 얘기해보면 얘네가 막 진짜 학교 본인이 문제여서 이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좀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이유로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그냥 다 똑같은 청소년이에요. 어쨌든 자기만의 성격이 그냥 고유한 성격이 있고 막 나쁜 애들이 아니고 그냥 저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걸 찾아 나서는
그냥 그런 청소년들이다. 딱히 다를 건 없다.